한 예술 작가가 본인의 작품인 예술 택시를 직접 몰고 시민들을 원도심 곳곳에 데려다주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택시 드라이브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트택시의 장보영 기자가 통행했습니다. 심상치 않은 외관의 자동차가 터미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택시는 예술 작품이자 작가가 직접 운행하는 아트택시입니다. 택시에 탑승한 승객들은 색다른 문화 경험을 시작합니다. 하는 데까지 이렇게 데려다 드리는 프로젝트인데 어때요? 오늘 이렇게 좀 텀 타보시니까요. 많이 낯설신가요? 정말 낯설어요. 많이 의심스럽고 그렇죠. 전에 없이 네. 정말 특별한 경험이 나서. 작가와 일상적인 이야기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원도심 곳곳에 마련된 예술 공간을 함께 감상하기도 합니다. 흥미롭기도 했고 아무래도 이렇게 흔히 접할 수 없는 기회다 보니까 직접 참여하는 이런 기회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무빙 트리엔날레 메이드 인 부산의 프로그램으로 부산을 찾은 아트 택시는 예술 공간을 안내하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일석이조 드라이브 차량입니다. 많은 부산 시민들이 즐거워하시고 아, 예술이라는 게 마냥 어려운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밀착된 예술 프로젝트도 있구나 해서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예술을 통해서 부산 시민들이 많은 즐거움과 또 추억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트택시는 10월 한 달 매 주말마다 이루어지는 문화 체험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원도심 곳곳에 숨어있는 예술 공간들 이번 주말 이 아트택시와 함께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TV 뉴스 장보영입니다.